야, 취했으니까 가자. 저도 안 그래 주세요. 아, 그만 취했어. 빨리 가자. 네, 쓰레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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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명구와 마르셨습니까? 15년 만에 이런 황송한 서비스는 처음 받아본다. B&A 신축 기념으로 단골 고객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 기간이라니까. 역시 이쁜이들 챙기는 건 나밖에 없지. 오빠, 나 이거 맞으면 진짜 턱 작아지는 거야? 시끄라이냐나. 남들은 다섯 방 맞을 거 넌 열 방째잖아. 그게 턱이야, 무기지? 아 진짜 왜 그래? 이게 다 돈 덩어리인데. 아무튼 이게 다들 잘 들어요.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이야, 이 보톡스는 약이 아니고 살아있는 균이야.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아깝게 맞은 비싼 균 다 죽어. 그래도 니들 말이야, 안주 먹을 때 오징어랑 껌 씹지 마. 이 턱 근육이 이렇게 더 커질 수 있어. 그리고 오늘 특별 관리했던 세리, 세리 넌 말이야 넌 눈도 해야 돼. 어? 그리고 이슬이, 이슬이 넌 코. 그리고 진주, 너는 지방 흡입 포함 패키지. 어? 아유 이 복덩어리들 그냥. 야 니들은 내 명함 가지고 비엔에 오면 10% 무조건 디스카운트다. 병원 언제 알으셨습니까? 고등학교 때요. 얼굴 이렇게 되곤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어요.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.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. 얼굴 반쪽을 가져간 대신 저 사람을 주셨으니까요. 수술 받으십시오. 완벽하진 않겠지만 정상에는 가깝게 고칠 수 있습니다.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전 이미 포기했습니다. 포기한 얼굴 저한테 맡기시죠. 이게 그 증거입니다.